6장 60절부터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가 가르치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네. 해주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이미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으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대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영혼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대할 때 어떤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복음의 도리를 깨달아 믿고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그 복음의 치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구원의 뜨거운 가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칼로 물을 자르듯 두 그룹으로 나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것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죠. 반응이 없는 것은 곧 바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도 쉴 새 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전파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우리 반응, 그 복음에 대한 지금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른 자와 주님을 떠난 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죠.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억지로 자기들이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분만 우리 왕이 된다면 뭐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으니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떠나가셨죠. 혼자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나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밖에 보지 못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셨죠. 죄의 문제로 오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도저히 이 사람들이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자꾸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이 그렇게 따라주질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의 범위가 이 정도인데 이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의 한계를 점점 넓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한계가 점점 넓어져야 우리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참석해라, 빠지지 말아라, 사랑하라, 교제해라, 봉사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이 한계를 넓혀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넓혀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던져버리자 이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60절에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영적인 기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기준에서 육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이것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6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은 짐승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덫, 함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느냐는 이 말이 너희에게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육의 문제가 전부였던 육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에 올라서야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이해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치원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게 딱 하는 말이 나는 이 이상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 이상에 있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공상이고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이라고 그 아이가 말을 한다면 그 부모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서는 바로 이 자기 부모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사람들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해하고 저 사람이 있는 그것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일단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 예수를 그 천국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인정해야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상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반대로 말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없다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자기가 느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리석어 보였어요. 저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 그 수준에서는 이 수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수준에 올라와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올라와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덮어놓으세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 말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라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세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세요. 아,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언젠가 자기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못 같이 박힐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육과 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육은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육과 영을 같이 보지 마십시오. 육과 영을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육과 영을 뒤바꿔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이 시간에도 성경이 우리 귀를 흔들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간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귀는 어떤 귀를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귀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들을 귀가 없어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25절,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썩을 양식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 타산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냉정하다시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썩는 것은 무엇이며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썩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썩지 않는 것은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예수 믿는 목적은 썩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함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분명하지 못할 때 그 분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목적, 이 땅 위에 있는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하는 양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는 많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바쁘고 피곤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늘 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봉사하며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병에 걸리느냐? 왜 가난하냐?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과 이런 비난은 결국 기독교를 육적인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적인 종교를 기독교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종교를 육적인 종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대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형식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꿔 생각해요. 바로 영적인 부분도 완전히 밀어놓고 육적인 부분에 예수 믿는 것의 첫째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한 영원한 새 집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말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저 잠시 거처하는 그 거처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겉모양 아무리 꾸며봐야 영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돈 들여서 치장을 하죠. 사람이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외모에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오죠.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속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차려입어도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면 기독교 안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안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잡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복음인 것처럼, 참 믿음인 것처럼, 참 기독교인 것처럼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 앉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의 용장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다윗, 솔로몬, 욥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라 말입니다. 죽음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언급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거 갖고 기독교 전부를 평가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영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천국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십자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면 좋고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고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 삶이라고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말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실망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느냐는 이 분명한 관계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있어도 고만이고 없어도 고만이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부딪히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현재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목적을 위할 때 썩을 양식을 구할 때 결국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을 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썩을 양식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목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그걸 이해할 수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런 모습을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첫째,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는 68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이해했고 한쪽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영생 말씀으로 보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걸림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썩을 양식을 보았고 한쪽에서는 영생을 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인간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보았는데 한쪽에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들었다면 내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베드로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을 하였을까요? 아니면은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생을 본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 안 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주님을 볼 때 영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돼,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목적은 결코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남처럼 잘 살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문제, 예수 믿는 목적까지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69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니까 그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떡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영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들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분별력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 거기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섬겨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거 되지 않을 때는 골치 아프죠. 분별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어요. 그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어요. 알고 믿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믿고 안다는 거예요. 믿고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세상 지식의 차이입니다. 정반대죠.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하죠.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만 바로 우리 믿음 가지고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신앙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믿고 고백하느냐는 문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풀의 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육의 문제, 빵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원한 구세주로 보느냐는 것,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들을 귀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썩을 유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분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누어준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그 병자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 치던 무리 속에 그들이 포함되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누군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보세요.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골고다 안득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볼 것을 바라보고 믿을 것을 바로 믿고 느낄 것을 바로 느끼고 고백할 것을 바로 고백하고 따를 것을 바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보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천국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육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구속주로서의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것을 바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할 것을 바로 고백하시고 따를 것을 바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